거야 너희들? 생물 27번 문제 맞았는데요. 뭐? 정답은 3번인데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하고 똑같아요. 우리 4번이라고 해서 다 틀렸어요. 아니 그러네. 어떡하실 거예요? 그러게 어떡하지? 성적 완결됐으니까 내신 처리 다 됐잖아요. 이거 4점짜리 문제예요. 우리 다 4점씩 떨어졌어요. 책임지세요. 가 있어. 선생님이 해결해 줄게. 무슨 문제를 이따위로 내세요? 뭐? 변별력 없는 문제 내놓으시고 점수도 개떡같이 매기시고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? 말하는 거예요? 얘! 너 지금 누구한테 대드니? 해결해 준다잖아! 건방지게.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쳐졌는데 건방지고 따지게 생겼어요? 당신? 혜주야, 그거 겨우 4점 갖고 왜 그래? 겨우 4점이요? 4점 때문에 내신이 한 등급 내려가고 등수가 40등이 떨어졌는데 그까 4점이요? 너 메타니언 몇반 누구야? 아니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요. 저희도 피곤해요. 빨리 해결책 내놓으세요. 어떡하실 거예요? 가 있어 그러니까! 해결해 준다잖아! 그러니까 어떡해요! 아 진짜 또 한 배탕 일 나겠네. 니들 안 나갈래? 저기 지 선생님! 우리 자기가 어머 맞아 죽어요. 좀 있나 봐요 빨리. 어머는 못 살아. 교무실에서 큰 소리 내는 거 아니야? 그만 교실로 돌아가. 내 4점 돌려주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안 나가요. 4점? 해결해 준다고 했지. 언제요? 언제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? 최 실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. 그만 교실로 가. 뭐 저런 애들이 다 있어? 그 본다고 합격이 돼? 가고 싶으면은 가서 지원서 쓰고 면접 보고 해라. 근데 너 그 고생을 하고도 또 학교 가고 싶냐? 그 애들하고 또 신랑이를 하고 싶어? 맨날 경찰서 드나들고 그때마다 교감선생님한테 혼나고 검정고시에 3류대학 출신이라고 선생님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렇다고 애들이 네 정성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또 보는 건데? 넌 환자들 병 낫는 거 보면서 제일 행복하고 또 농사꾼들은 열매 익어가는 거 보면서 제일 행복한 거고 난 애들 커가는 거 보는 게 제일 마음이 좋아. 근데 나 섣불리 못 가겠어. 내가 갈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 태인이하고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왠지 죄책감도 들고. 그럼 그 곱비리하고 헤어져. 그리고 선생 해. 그럼 되겠네. 나 너 곱비리 만나는 거 영 찝찝했는데 잘 됐네. 이참에 헤어지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. 응? 옷 가지러 왔어요. 저기 내 교복 어딨어요? 교복은 왜? 그냥 갖고 있으려고요.
건방진 놈. 억울해? 나 치고 싶어? 가. 그리고 너 당분간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. 너도 보리도 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. 저기 나보리 선생님하고 나 아무도 축하 안 해줘요. 새엄마 나 다시 안 본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못 꺼냈어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미안해 죽겠어요. 나 만나는 거 누구한테도 축복받지 못할 일이라서 미안해 죽겠어요. 삼촌이 축하해 주면 안 돼요? 뭐? 나는 미워하고 외삼촌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날 테니까. 나는 미워하고 선생님은 축복해 주시면 안 돼요? 우리 선생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. 얘, 너는 이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왜 학교에 있니? 제가 만났던 여자라는 건 이유 삼지 마시라고요. 자존심 상하고 그건 보리하고 제 문제지 대현이하고 상관없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대현이가 나 선생을 만나고 있다 이건가? 누난 한 발 물러섰어요. 매연 결정만 남았어요. 내가 허락을 안 하면? 아무도 허락 안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도 둘이 어떻게든 만날 것 같아요. 저는 괜찮고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지금 그것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고 보리만 아니라면 태연이가 너무 가엽기도 하고
낮부터 웬 술을 마셨어? 내가 갑자기 이별 통보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? 안 믿었어. 지금도 안 믿고 있어. 농담이야. 지금은 믿어. 한 3년이면 돼. 나 선생하고 1년 지났잖아. 2년 남았어. 버텨봐. 응시번호 1번 나보리입니다. 이력서 냈었니? 제가 먼저 질문을 할까요? 왜 왔어? 정석고등학교에서 짧지만 임시교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미숙했던 경험을 좀 살려서... 나가. 현우 씨, 어떻게 여길 올 수가 있어? 나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?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? 여기가 어딘지 몰라? 누가 있는데인지 몰라서 온 거야? 내 얼굴을 보고 싶니?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? 학교가 여기밖에 없어?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온 거야? 나가. 당장 나가! 다신 우리 학교 열심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. 끌어낼까? 끌어내야 나갈래? 꼭 정석고등학교에서 선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. 굳이 정석고등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이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에게 그걸 다시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.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. 수회실에서 옥상 열쇠 좀 갖다줘. 사이렌 소리 울리지 말고 와달라고 하세요. 소리에 놀라서 휘청거리다가 중심이 잃어요. 사점 왜 해결 안 해? 어? 사점 떨어진 거 원상복귀 시켜준다 그랬잖아. 왜 해결 안 해? 알겠어.
내가 해결해달라고 얘기할게. 내려가서 해결 보고 와. 오케이. 오케이, 알겠어? 그래? 저기 금방 내려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그냥 그대로 있어, 알았지? 저기 뭐? 내가 저기 내려가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너 코 수술했지? 아니 나는 네 코가 조금 높은 것 같길래. 너 이거 어디서 했어? 나 안 했는데. 그게 원래 네 코야? 야, 나도 코 수술하고 싶어서 성형외과 이렇게 들락날락거려봐서 아는데 속일 사람을 속여라. 우리 엄마가 원래 좀 높아. 아, 그래도 그거는 한 콘데, 어? 너 그럼 증명할 수 있어? 여기. 야, 요즘 이런 건 아무나 한다 비틀어봐! 찾으려고? 코도 이렇게 이쁘고 네가 얼마나 값지는데 사점 잃었다고 죽으면 어떡해. 그 나머지도 다 잃게 되잖아. 그렇게 억울한 게 어딨어.